강화도의 옥토끼 우주센터가 올봄 아이들과 함께 방문할 만한 나들이 장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 옥토끼 우주센터는 우주과학박물관, 공룡의 숲, 사계절 썰매장 등 8개 코스를 갖춰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데요. 특히 소리 내며 움직이는 거대한 모형 공룡들이 있는 공룡의 숲은 KBS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삼둥이가 방문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. 울창한 숲속에서 움직이는 40마리의 대형 공룡들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풀어주기도 아이들을 놀라게 하기도 합니다. 사계절 썰매장도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코스 중 하나입니다. 겨울에 눈썰매를 즐길 수 있는 이 썰매장은 봄, 여름, 가을엔 잔디썰매로 변신합니다. 신나게 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보면 한겨울에 추운 날씨도 잊게 됩니다. 실내의 우주과학 전시관에서는 500여 점의 우주과학 전시물을 만나볼 수 있으며 실제 우주인이 우주에서 작업할 때 사용하는 기구를 타며 간접 우주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. 한 장소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강화도 옥토끼 우주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다가오는 봄을 신나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. 민트TV 뉴스 홍현주입니다.